이슈토크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정책 살펴보고 통학로 안전실태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호 교수,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를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장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이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얼마나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은 사실 어린이 교통 안전 분야에서 매우 특이한 기록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미 2008년 부산시의회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스쿨존 조례라고 불리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교통 안전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초로 조례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어린이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점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 속도 제한을 안 지키는 문제, 또 CCTV가 아직 안 설치된 곳도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단속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부산 YMCA가 2015년도에 조사한 통학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그 초등학교 47곳 중에 무려 44곳, 93.6%가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중고등학교하고 이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부모, 학원 차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차량 혼잡 문제 역시 양호한 상태가 초등학교가 34%에 불과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초등학교에 보행차도 분리돼 과속 방지턱,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을 잘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실 텐데 네.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스쿨존 조례 제정 이후 많은 부분 시정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부산 YMCA가 보행자 말고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통학로 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99.2%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고 있다고 답해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의 힘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한다든가 교통 위반을 했다는 경험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학교 앞에 가보면 그 아이들 태우러 온 학원 차량 그리고 학부모님들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불법 주정차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셈이죠. 네. 정부에서는 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을 매년 좀 확대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좀 수치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요, 실은 계속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대비했을 때 사망사고로 봤을 때 30%나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 사망 건수를 보면 34건수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은 어린이 사망자 중에서 약 64%가 보행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에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보행 중에 사망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건 중에서 한 건이 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1만 4,600건으로 그중에서 보호구역 내 발생한 사고가 약 12%입니다. 네. 1,70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스쿨존 내 발생 사고 시간대를 가만 보면은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약 14%가 되고요. 네. 그래서 2시에서 4시는 29%, 그래서 4시에서 6시는 24%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시에서 6시 사이가 대부분 이제 학교길이기 때문에 이 학교 시간에 아이들 사고가 거의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시내 이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약 70% 정도가 이제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72.5%를 차지했고요.
10년도에는 73.5%, 그다음 17년에도 한 82%로 대부분 아이들 사고가 등학교 길에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아이들 사고는 이 성인보다 이 횡단보도 사고가 약 두 배 정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사고 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발생이 되면은 이게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승용차한테 받쳐도 뭐 낮은 속도면은 이제 허리나 이제 뭐 허벅지 쪽을 부딪히기 때문에 뭐 본네트에 멀리 밖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나가는데 예. 이 아이들이 이제 무게 중심 위쪽으로 받치다 보니까 받치는 순간에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용차가 올라타서 역과하는 사망 사고를 많이 발생. 예, 사실 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 보호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답은 어린이의 특성을 잘 의식하지 못한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연령대를 보면 만 7세에서 8세가 두드러집니다. 다시 말해서 저학년의 위험이 높다는 건데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작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아동의 특성을 얘기할 때 피아제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할 때 이런 아동의 특성을 참고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뭔가 집중하고 있었을 때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일반 어른 보행자 같은 경우라면 주위를 살핀다던가 이런 네.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은 공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인지 틀 안에서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운전자가 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운전자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많은 상상력이 발휘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차가 움직여도 내가 다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큰 차가 더 빨리 달린다던가 작은 차는 위험하지 않다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의 그런 생각이나 움직임에 적절하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안전한 쪽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순발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도로 위에 각종 시설물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옐로 카펫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 옐로 카펫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의 그 좀 관심 있는 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용한 게 옐로 카펫이거든요. 도로라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좀 정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횡단보도 바로 입구에다 옐로 카펫을 딱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횡단보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너치 효과라는 걸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뭐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은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 지키기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옐로 카펫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냥 한번 들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지키는 이렇게 마치 물 흐르듯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옐로 카펫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전자들도 그냥 도로를 달리실 때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운전하시는데 횡단보도나 교차로 인근에 노란색 그 도로가 아주 진하게 있으면은 네. 뭔가 보고선 저게 못지하고선 생각하고선 속도를 살짝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는 감속하는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옐로 카펫을 네. 설치했을 경우에 그래서 꽤 그 옐로 카펫을 설치했을 때 사고율도 좀 줄어들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88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꽤 설치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봐서 추가적으로 효과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88개라고 했는데 네. 좀 실제로 그 보통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거죠?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고요. 이게 저희 그 공단에서도 실은 그 이제 보호구역을 이제 운전자들이 확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란색 전신주라고 그래가지고선 노란색 전신주에다가 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제 표시를 한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운전자분들이 그걸 보고선
아, 여기가 보호구역이나 생각을 하고서 속도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거의 100%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어른 운전자들의 부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 옐로카펫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나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예, 부산시뿐만 아니라 요즘 지자체가 이 어린이 보행자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보행 자유전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행 자유존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04개 초등학교의 352곳을 대상으로 내년 부터 2022년까지 매년 36곳을 순차적으로 보행 자유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산 3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등하교 시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보행 친화형 통학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차량하고 출입구하고 분리를 한다든가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CCTV 역시 학교 구 군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13곳에 올해만 그 10억을 투입을 해서 차량 감속 유도 시설을 설치를 하고 무단 횡단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 또 앞서 설명해 주신 옐로카펫 네.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인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162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보행 자유존 조성 사업에 이어서 이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주제로 이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스쿨존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지자체 문제만도 아니고 그 경찰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학교, 지자체, 경찰 함께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상황을 잘 봐서 아주 적절하지만 기준이 명료한 그런 그 아이들의 안전 보행을 위한 그 규칙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위치하고 있는 곳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하신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 사실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다가 또 다른 교통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호구역을 보시면은 뭐 이면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로 넓은 구역도 있는데 우선 이면도로에서는 실은 제한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실은 이 도로가요. 그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게 반대예요. 이 도로는 운전자의 것이 아니고 실은 보행자의 것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보행자들한테 운전자가 이 공간을 뺏은 거거든요. 대부분 운전자분들은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은 그게 아니고 보행자가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운전자가들이 이제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들한테 이 구역을 내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넓은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이제 가는 구간이 있지만 네. 이면도로만큼은 이제 아이들이 좀 편하게 등하교육을 할 수 있게 이면도로 내에서는 이제 좀 제한을 둬서 여기서만은 이제 운전자들이 돌아도 되거든요. 네. 걸어 다니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거는 한 3분만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운전자분들이 오히려 보호구역 내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우회도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덧붙여서 좀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등하교길에 아이 그 혼잡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교육의 문제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규칙을 세우되 이 부분이 그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교육체계 전반에 학원 지금 학원 문제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부모들이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 그 어린애들, 우리가 지금 주요 타겟으로 보고 있는 애들이 1, 2학년, 저학년 애들이 지금 사고가 많이 위험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들이 1, 2학년 아이들을 특히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애를 그때그때 픽업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이 그거를 대행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끝난 다음에 또 12시에 끝나고 2시에 끝나는 애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쿨존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그 거리는 뭐 안전할지 모르지만 네. 그 외의 거리들 그 외 스쿨존 바깥의 그 문제들을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은 그 통합버스 운전자분들이 전부 다 어린이 통합버스 안에서 정차하고 계셨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불법 정차예요. 단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 스쿨존 내내 실은 주차 금지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정차도 금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주차 구역을 따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차 구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은 통합버스 운전자분들과 어머님들이 전부 다 학교 인근에 서 있거든요. 네. 전부 다 학교 인근에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불법 정차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법 주차 사이로 나오다 보니까 사각지 노출이 돼요. 전부 다 아이들 사고는 대부분 그런 사고거든요. 학교 인근에 차가 없으면은 실은 학교 인근에서 사고 날 확률은 아주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 이면 도로에서는 실은 왕복과 불법 정차들만 좀 빼내도 실은 보행자 사고는 훨씬 감소가 돼요. 저는 그 예.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죠?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제한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고 지자체는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경찰은 그 부분에 어떻게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좀 네.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공론화장으로 꺼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까요? 지금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꽤 오래된 그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1995년도에 이제 법으로 지정이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지금 보호구역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보호구역 가면은 생각보다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아이들이 뭐 갈 수 있는 보도도 딸리고 분리가 돼 있고 신호체계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CCTV도 거의 웬만한 곳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실은 법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은 꽤 많이 완성이 돼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는 운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운전자분들은 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은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사고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실은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하면요 일반 구역이 곱하기 2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벌점이 원래 신호위반 15점인데 보호구역 내에서는 30점 차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보호구역 내에서 30km 미만으로 달리다가 13세 미만의 아이를 치면은 형사처분이 가능하거든요. 12개 중간에 형사처분이 들어와서 11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운전자한테 실은 알려줘야 돼요. 보호구역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구역에서는 아이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뭐 간단하게 민방위 교육에서만이라도 네. 교통안전 교육을 해준다면은 사전 예방으로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더 시급한 현실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은 더 강화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도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통 부분들은 의식들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네. 아동복지법 제31조에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학교장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가 2개월에 한 번씩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내가 불법 주정차를 해서 사고가 나고 어떤 과실을 입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떠한 그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상당히 네.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교육 그것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네. 우선
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안전 교육이 뭐 어떤 방식이로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어린이 교통 보호구역을 좀 지나실 때 좀 서행하시고 주변을 살피셔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지켜주시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